안녕하세요. 권샘입니다. 권샘의 키네마스터 강좌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다루기에서 자막 넣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자막 넣기인데요. 가능하다면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 예제로 사용할 세 개의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골무꽃에 대한 자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골무꽃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꽃 받침통의 모양이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골무를 닮았으며 골무꽃의 꽃말은 의엽십입니다 라는 자막을 넣을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자막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지요. 골무꽃이라는 제목부터 작성해 볼까요? 문자열 다루는 방법이 기억나나요? 첫 번째 클립이 미리보기 창에서 보이게 한 다음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를 나타내는 T를 터치하세요. 골무꽃이라고 입력한 다음 확인을 터치합니다. 글자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고 적당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AA를 터치하여 폰트 화면이 나오면 한국어를 터치한 후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고 체크합니다. 저는 치킨은 브렉을 선택하였습니다. 글꼴색 아이콘을 터치하여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메뉴에서 윤곽색도 활성화하여 검은색과 두께 17을 주었습니다. 제목 다음에는 자막을 넣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넣을 위치를 프레이 헤드와 맞춘 다음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를 나타내는 T를 터치합니다. 열매를 감싸고 있는 꽃 받침통의 모양이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미 입력해 놓은 것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답니다. 체크한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 글꼴과 색상 및 효과를 지정합니다. 글꼴은 치키는 볼드에다 글꼴을 흰색으로 윤곽선은 검정으로 15를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클립 위에도 자막을 넣어야겠습니다. 자막을 넣을 위치를 프레이 헤드와 일치시킨 후 레이어에서 T자를 선택합니다.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골무를 닮았음을 입력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 글꼴과 색상 및 효과를 지정합니다. 이제 세 번째 클립 위에도 자막을 넣어야겠습니다. 역시 자막 넣을 위치를 프레이 헤드와 일치시킨 후 레이어에서 T자를 선택합니다. 골무꽃의 꽃말은 의엽심입니다를 입력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 글꼴과 색상 및 효과를 지정합니다. 이제 자막 넣기가 끝났는데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재생시켜 볼까요? 개우 새토막 작성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자막 위치나 크기가 들쑥날쑥해서 산만하군요. 조금 편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나의 자막을 작성한 뒤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자막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터치해야겠지요. 글꼴, 위치, 크기 등도 조절해 줍니다. 글꼴은 치키런 볼더에다 흰색, 윤곽선은 검정으로 15를 주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복사를 해야겠지요. 방금 작성한 자막을 선택하고 액션 바를 보면 맨 위쪽에 점 3개 아이콘이 생기는데 터치합니다. 메뉴가 나오지요. 맨 위에 있는 복사를 터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터치합니다.
문자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다음 진동이 오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미디에도 문자열을 이동시키고 문자열 길이가 다르다면 미디어와 같게 맞추어 줍니다. 이동이 끝났으면 두 번째 문자열을 선택하고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한 후 수정합니다. 기존의 문자열을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자열을 선택하고 조금 전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글꼴이나 위치, 크기 등을 복사하여 사용하였기에 작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고 자막도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클립의 자막을 입력한 뒤 한 개의 클립에 속성을 부여하고 전체 적용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세 개의 클립에 자막을 입력합니다. 아무런 속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막부터 작성하는 거죠. 모든 자막의 문자열 입력을 다 했나요? 다 했으면 첫 번째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글꼴,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합니다. 글꼴은 지키는 볼더에다 흰색을, 윤곽선은 금정으로 15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아래쪽으로 가서 전체 적용하기를 하면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어 변경된답니다. 그런데 제목도 같이 변경되었네요. 전체 적용하기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문자열이 한꺼번에 변경되기 때문에 제목은 따로 작성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트림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막을 입력합니다. 글꼴 위치 크기를 조절하고요. 여기까지는 조금 전 방법과 똑같답니다. 자막 발을 영상 전체의 길이와 같이 맞추어 줍니다. 자막 바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트림 분할 상태에서 프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하면 잘리겠죠. 두 번째 자를 부분을 프레이 헤드와 일치시킨 후 프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하면 역시 잘린답니다. 다 잘랐으면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한 후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은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과 같네요. 세 번째 자막도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제 자막 작성 작업이 종료되었군요. 재생 버튼을 터치하여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이 방법이 자막 작성할 때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막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크로마키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